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인간이 어떻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해버리고 그렇게 좋던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가 그 과정도 창세기 3장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질돼 버렸다.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도 가질 수밖에 없는 변질된 인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변했다. 그리고 땅도 변했다. 땅이 변한 건 어떻게 변했다고요? 토양 박테리아. 토양 박테리아의 이 균형이 다 깨져버렸다. 박테리아 균형은 어떻게 깨요? 박테리아도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생기의 유전자가 하나님의 생기가 지배하던 게 아니고 이제는 사단의 이제 지배로 말미암아 박테리아도 변질돼 가지고 그렇게 농산물 가시와 은근키가 나게 되고 그랬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잉태하는 고통을 고통을 받으면서 아기를 낳게 했고 또 뭐 이래서 벌로 주신 게 아니다 인간이 죄를 받아들인 결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인간이 회개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인간을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발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하늘의 교회, 땅의 교회. 그거를 이제 땅에 하나님의 왕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참, 이제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해석은 여러분의 유전자가 켜지게 하기 위하여, 이런 모든 쭉 창세기 3장 이 전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만나기 힘들 거예요. 압도적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죄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벌을 내리셨냐라는 얘기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하나님이 벌 줬다는 식으로 저는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어. 싫어. 그렇죠. 자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끄트머리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끄트머리 때문에 여기 23절 이제
여호와님이 에덴의 동산에서 그 아담과 이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가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왜? 나쁜 놈들이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시와 은근 키 막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도록 벌을 주셨다. 이렇게 주로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에덴의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내어 보내었다. 이게 이거를 벌 준 것으로 해석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논쟁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전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가만히 경험을 해보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했다고 해서 또 깨닫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깨닫는 사람들은 계속 의문을 가지고 생각하고 성경을 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정 모르겠으면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또 강의책 같은 것도 보고 그래서 열심히 파고들어야 돼. 파고들면 어느 땐가 성령께서 탁 깨닫게 해주시오. 아시겠죠? 아,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 23절도 언뜻 보면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어 보내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근데 그게 쫓아내 보낸다, 벌 주어서 내 보낸다는 말은 사실 22절하고도 안 맞아요. 22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 이브 부부가 어떻게 했길래 가죽옷을 입혔다고?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 이브라는 게 하, 이제 이 구식으로 한국말 하면 하와예요.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이브라고 이름하였으니, 그 이브라는 그 단어의 뜻이 생명의 어머니다. 즉,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인간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서 모든 인간을,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아담과 이브가 믿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 그 복음을 그래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래서 양 가죽이야. 그래서 양이 대신 그 양, 죽은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그렇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아들 그 예수가 우리 인간 대신 죽는다는 것을 보여줘. 가죽옷을 탁 입혀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 여기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는 말은 이제 드디어 이 아담과 이브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 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합니다. 무엇이 진짜 선이에요?
어떻게 이 시점에서 아담과 이브는 와, 이것이야말로 진짜 선이구나를 알게 되었어. 선은 뭐예요? 하나님 그 자체야. 예수님이 누가 선하신 분이요? 선하신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렇지. 선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직 한 분밖에 없느니라. 예수님도 선하죠. 그런데 예수님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도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사실은. 근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는 말은 예수님도 본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선하신 분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뭐 예수님이 악해서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도 무엇과 무엇이 함께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더럽혀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 그 생명으로 죄는 사망이니까 그 피, 생명으로 그 사망, 죄를 자기도 씻고 우리의 죄도 동시에 씻어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로 된 건 아니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으로 여겨주신. 이게 중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육신 속에 육신이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 그거를 믿음만 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부활해서 천사와 동등한 피조물이 안 돼 있지만 천사와 동등한 그런 우리로 여겨 주신다. 그 여겨 주신다는 말도 약속이란 말입니다. 네가 아직도 천사와 동등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지만 나는 너를 틀림없이 부활시켜서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지금 아직도 천사처럼 안 돼도 너를 천사처럼 되었다고 나는 여겨주는 거야. 그 약속이요, 여겨준다는 것도. 자, 그래서 드디어, 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를 이제 진짜로 경험을 하게 된 거야. 아시겠죠?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고 뭐 해도 그 무조건적 사랑이 뭔 줄을 아직도 체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죄인도 돼보고 하나님을 무서워해보기도 하고 왜? 조건적으로 사단의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막 무서워지고 이제 드디어 해방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 하나인 것이 되었다는 말은 드디어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짓말, 그 거짓말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는 그 조건적 사랑이란 것이 악이구나.
진짜 선은 뭐구나? 그 무조건적, 우리가 지금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서 구원 받았잖아. 가죽옷을 입혀줬잖아. 이걸 다 경험을 실제로, 현실적으로 해보니까, 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가망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거야. 이제 그거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하는 일.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은혜로 하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 했다.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 죄가 아담과 이브에게 들어와서 그 뜻, 조건적 사랑의 그 악, 그 이기심,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만 복받고, 안 섬기면 벌받고, 그 차원을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나, 한번 죄가 들어왔다, 와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그 유전자가 변질됐어. 자, 그래서, 이 변질된 유전자는,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이제 부부로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삶을 개척해야 돼요. 삶을. 그럼 이제 살다가 보면, 자식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식들, 그 다음에 손자, 손녀들, 대대손손의 인류가 이렇게 많아질 텐데, 그 후손들이 전부가 다 죄의 유전자를 타고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무슨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 그래서, 그 자손들, 그 후손들에게 자기들이 에덴의 동산에서 체험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야 될 사명이 있어. 그렇죠? 근데 그 바깥, 에덴의 동산 바깥에는 누구 세상이야, 지금? 그 사단의 세상, 악령의 세상. 그래서 그 악령의 세상에서 후손들이 태어나면 그 악령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조건적이 되고, 말은 서로 뜻이 안 맞으면 미워하고 싸우고, 이 와중에서 아담과 이브는 자기가 체험했던, 에덴의 동산에서 체험했던 구원은 그 복음을 그 자손들에게 전해서 하나님의 그 땅에, 지구, 그래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에 계속 하나님의 천국을,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야지. 그리고 또 후손은 후손대로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그냥 아담과 이브가 둘이서 에덴 동산에서 오손도손 살다가 죽으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넓은 땅으로 가서 온 땅에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게 돼서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그런 사명이지.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나가야 돼. 사명을 띠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를 쫓겨났다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쫓겨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다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이 쫓아내시고를 가지고 아주 고민했어. 쫓아내셨다는 말이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쫓아냈다. 이렇게 좀 벌 준 거 맞지. 아담과 에브는 나가기 싫은데, 나갈 자식들아. 이래서 쫓겨났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내어보내요. 라는 말부터 연구를 했어요. 히브리 말로 내어보낸다는 말이 여기서 사용한 히브리 말, 유대인들 말, 단어가 성경에 또 어느 곳에서 사용이 됐는지 쭉 찾아. 성경 연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내보냈다. 그러면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내보냈다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원어로는 그 깊은 뜻이 뭔지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 그래서 내보낸다는 그 단어가 탁 나오면 그걸 검색을 착 하면 요새는 온 성경을 컴퓨터로 쫙 분석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주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내라고 탁 때려보니까, 아, 어디에서 쓴다느냐 하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노아 홍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못 해드렸는데, 그거는 여러분, 지난기를 보면, 소돔 고모라 얘기, 노아 홍수 얘기 다 제가 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보내야, 어떤다면, 자, 노아 홍수가 왔어. 그 이제 홍수에, 그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을 쌍쌍이 다 실었잖아요. 그 이제 비가 그쳤어. 그 이제 물이 점점 줄어져. 그럴 때 이제 노아가 까마귀를 내어 보내. 보내가지고 물이 빠져서 무슨 땅이 좀 높은 곳에는 땅이 있고 그러면 그 까마귀가 안 돌아올 거다. 그 땅 해가지고 뭐. 죽고 살 거다. 근데 까마귀가 돌아왔어. 이제 땅이 아직도 안 나온 거지. 물 속에 아직도 잠겨 있는 거지. 그리고 한참 더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뭘 내보내면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안 돌아와. 아, 그래서, 아, 물이 이제 거의 다 빠졌구나. 그때 까마귀를 내어 보내요. 비둘기를 내어 보내요. 그게 쓴 단어하고 같은 단어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거는 쫓아낸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거는 어떤 사명을 줘서 알아보고 오느라. 그렇죠? 그래서 그 단어예요. 자, 여기서부터, 아하, 하나님은 그 아담과 이브를 어떤 이 땅에, 이 지구에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자기 후손들에게. 그래서 인간이 많이 태어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식구가 많아져야지. 그 사명으로 보내심을 받은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막 편안하게 에덴 동산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제 그때 하나님이 자 사명을 주어 내보낸다. 이게 이제 보낸다라고 할 때 영어로는 send입니다. 그렇죠? send. 그래서 영어로 보면 send out. 내보냈다. 이게 이제 사명을 주어 내보낸다는 거고. send away. 아, 절로 가. 이게 send away. 근데 이거는 send out입니다. 자, 이제 이거를 알고 나니까 제가 희망이 조금 생겨. 무엇에 희망이 생겨? 쫓아낸다는 말도 그렇죠. 여기 위에서는 사명을 줘서 내보내는 사람을 쫓아낼 리가 없어. 그런데 쫓아내는 낼 상황이 아닌데도 여기 쫓아냈다고 그래. 이게 뭔가. 제가 이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왜 쫓아냈다고 그래요? 사명을 줘서 내가 보내면서 왜 그거를 쫓아냈다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진짜로 쫓아낸 거예요. 쫓아냈다는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영어로 하면 drive out입니다. drive는 운전하다는 말인데. 운전을 하면 어떤 힘으로 나간다. 드라이브 아웃. 쫓아낸다는 말이에요. 밀어낸다는 말이에요. 참, 이거, 참. 여러분, 그걸 가지고 생각도 많이 하고, 이거는 단어 검색을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쫓아낸 건 쫓아낸 거야. 그래서 제가, 근데요, 여러분이 어떤 답을 구하기 위하여 계속 생각하고,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저는 성경 공부에 한해서는 한번 제 의문이 딱 꽂히면 계속 끝까지 집요하게 따라가요. 헌금 11조 문제도. 이게 뭐냐 말이야. 뭐 11조 안 내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돼 있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11조 돈 갖다 주면 구원해 주고 돈 안 내면 구원 안 해줘. 그럴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왜 우리가 11조 같은 것을 내는가 하는 그 답이 확실해야 돼. 그렇죠? 앉으면 내 수입의 10분의 1을 갖다 내는데 안 그래도 10분의 1 안 내고 몽땅 그 내 받는 월급을 다 써도 부족한 판에 하나님한테 10분의 1 드린다는 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이야.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내일 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딱 하니까 그래서
몰입을 하면, 그 문제만 집요하게 따져.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왜 그럴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절대로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 쫓아냈다는 뜻이 내가 아무리 봐도 나하기 싫은 놈을 가! 너희들은 죄를 지었으니까 가! 여기서 살 수 없어. 가! 그거 아니라는 건 이제 나왔어. 그렇죠. 그러면 이 쫓아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거는 절대로 아닌 것 같은데. 네. 나가! 그러니까 꼴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될까? 우리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어. 그래서 참 무슨 부산에서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어. 우리 어머니한테는 이제 제 동생이 있고, 그 이제 두 형제를 데리고, 그 형제를 그 당시에 6.25 전쟁 당시에 그 살기 힘들 때 키우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자, 우리 아버지도 없이. 그래가지고 이제, 예, 저는 이제 의과대학을 가서 이제 졸업을 하고 군의관 생활을 3년 끝내고, 이제 미국 의사 시험에 붙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960년도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모든 한국 사람이 꿈에 그리는 땅이 어디게? 미국이야. 미국. 꿈에 그리. 다 미국. 미국. 미국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1970년에, 예, 네, 미국으로 갔어. 그때는 인천공항 이런 거 없었어. 김포공항. 김포공항도 이렇게 큰 김포공항이 아니었어. 건물 한 두세 채 뭐 있고. 그 미국으로 떠날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 우리 나를 키워서 이렇게 의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아들은 미국 간다 그래.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부모들도 자녀들이 미국 갔다 그래야 가오 가서. 그래서 유학 보냈다 하면 뭐야? 폼 잡잖아 부모들이. 그런 때였어. 근데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됐다. 이제 우리 어머니도 자랑스럽지. 그러나, 아, 우리 호르몬이, 예, 두고, 미국 가면 1년에 한 번 돌아오기 힘들다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때는 한국에서 미국 오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 요즘이야, 마음대로 왔다 갔다, 돈만 있으면 되지만. 그때는 미국, 그 입국 비자 받는다는 게 아주 까다로웠어. 그냥 생이별이야. 그 제가 발걸음이 미국을 가야 되긴 가는데, 어디?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아. 그래서, 어머니 붙잡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자, 삼구야, 시간 다 됐다. 가라. 그래서 가려고 그러다 또 발걸음이 안 떨어져. 빨리 가야 되겠다. 그래도 발걸음이 안 떨어져. 빨리 가라, 가해. 그러면서 뭐예요? 가라, 가라. 그런 거야. 예. 그래서 제가 쫓겨서 미국 갔다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이거를 못 깨달으면 이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쫓아내버렸다는 얘기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아차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사라지고 결국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주기 위해서 쫓아냈다라는 결론을 내면 결국은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재확인할 뿐이에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확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쫓아낸다는 말은 해결됐죠? 좋았어요. 그 다음에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이란 것은 천사들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희들은 생명과 나무 먹을 자격이 없어. 나가. 너희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과 나무를 먹으러 오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 어떻게, 이렇게 두루 돌아가는 화염금. 그렇습니다. 화염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불길. 화염. 검은 뭐예요? 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칼은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깊은 위선적 껍질을 찔러서 깨가지고 그 뼈를 가르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나게 하는 그 말씀.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도록 하는 그 칼과 수술 칼과 같은 검. 그래서 말씀에 화염, 불이 붙었다. 불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 공부할 게 아니라, 뭐를 받아서? 불 같은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화염검이라는 거죠. 자, 화염검을 두어,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화염검을 들고, 뭐를 지키게 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했다. 여기에 지키게 했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원어로 보면, 우리가 지키게 한다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또는 한 세 가지 뜻이 있어. 뭐냐면, 첫째, 막는다는 뜻이 있어. 그렇죠? 막아. 잘 지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 집 잘 지켜? 이 막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킨다는 말은,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보호. 그 다음에, 그래서, 그래서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keep라는 말은 사실은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잘 간직해. 이제 이 무슨 또 무슨 말이기도 하냐면 내가 선물을 하나 사주니까 자꾸 안 받겠다 그래. 그래서 이쪽에서 받아.
받아. 너한테 주는 거야. 받으라고. 그 받으라고 할 때 keep it 그래요. 그거를 받아서 가져. 이 말이 keep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지킨다는 말이 이게 막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른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네. God, 그랬습니다. God. 막는다는 말이 아니고 뭐예요? 잘, 길이 잘, 사람들이 그 길을 잘 댕길 수 있도록 뭐예요? 그 길을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잘 보존. 네. 자, 그 길을 올려면 뭐가 필요해? 성령의 불, 빛이 필요해.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아담과 이브가, 아,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 생명나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예수님께 와서 생명나무에 와서 그 생명의 말씀, 생명과를 따먹고, 그래서 자녀들을, 손자들을 낳아가지고 개들에게도 뭐예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말씀의 양식을 먹이도록 그렇게 했다. 라는 얘기지. 너희들은 보기도 싫은 것들, 너희들은 생명나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천사들을 어떻게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거야. 그거는 나는 그런 하나님은 싫어요. 싫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좋으면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몸이 아프시니까 유전자가 켜져야 되고, 유전자가 켜지시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유전자 켜지려면 사랑을 깨달아야지. 아, 역시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회개하란 말 한마디 없이, 조건 없이, 오로지 사랑으로 이 아담과 이브를 구원해 주시고 가죽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사명을 줘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더 확장시키는 사명을 줘서 이 세상으로 내보내고, 그래서 그리고 또 매일매일 생명과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고 그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찾아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래서 또 암 걸리면 암도 낫게 하고, 그런 하나님을 소개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오실 때는 이 땅 위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해서 이 땅이지만, 이 죄의 세상이지만, 예수님이 그동안에 오셔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지상 천국, 우리의 마음 속에 천국을 이루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병에 걸렸다면 치유받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하시는 그 계획, 그 과정을 창세기 3장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하는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절대 우리가 잊지 않고, 아,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착해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꾸, 아, 그래도 착하면 구원해 주실 거고, 안 착하면 구원 안 해 주시겠지. 이라는, 그는 우리들의 습관적인 조건적 사고방식으로 자꾸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의로 구원을 받겠다고.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주신 구원을 받기를 거부해가지고 결국은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를 배웠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도 잘 완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